오늘은 49번째 황악산입니다. 여기는 직지사 온수암 주차장입니다. 이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요. 이쪽 아래로 해서 다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황악산 한번 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단풍이 이쁘게 물들었습니다. 자, 황악산을 향해서 고고씽! 온수암에서 흙길을 타고 바위는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타고 쭉 올라오면 선유봉이 있습니다. 해발 천공 45m. 황악산이 바로 밑에 바로입니다. 금방 약 20분 정도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선유봉에서 바라본 김천 시내 뷰입니다. 직지사 운수암에서 3km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황악산입니다. 석산이 아닌 흑산, 토산으로 이라서 황자를 붙여, 누루황자를 붙였습니다. 돌이 전혀 없습니다. 돌 조금 있죠. 옛날에는 학이 많이 놀러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학산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49번째 산행. 황악산에서 즐거운 산행을 하였습니다. 또 감사합니다.